Times. 네, 마샬 팬더 복습 매사 앰프 말고 또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레인입니다. 짜잔. 레인이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어타임즈에서 기타 이외의 다른 장비를 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네, 한 1년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특히 앰프도 오랜만이고 레인이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오랜만이죠. 요만한 거 몇 개 하고 말았잖아요. 네, 레인이 앰프는 진짜 네. 저희가 뭐 자주 볼 수 있는 네, 그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나고요. 레인이에 대해서 뭐 얘기를 뭐 나누기 전에 레인이를 좀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저 다레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 조그만 애들 다 레인이었군요. 네. 앞에 팬더 빼고. 아, 팬더로 가려져 있었네요, 레인이들이. 아, 저 옛날에 그 정확한 모델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GH였나 LV였나 하여튼 합주실에 레인이를 쓴 합주실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홍대 인근에 어디를 이제 합주를 하러 갔었는데 그것도 거의 뭐 십수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꽤 큰 딱... 레인이 앰프가 하나 있었는데 와, 그 레인이 앰프를 딱 켰는데 무슨 막 베이스를 막 다 잡아먹을 정도로 톤이 너무 무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톤을 조절하다가 도저히 안 잡혀가지고 그 합주실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사장님 이거 앰프 톤 어떻게 잡아야 돼 이랬더니 레인이를 안 써봤구나 이러면서 베이스를 0으로 딱 아 그럼 되겠군요. 그러면서 이제 아 또 이렇게 저 약간 좀 충격적인 네. 그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좀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이제 레이니의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다채롭게 경험을 해본 것은 아니나 오늘은 이제 풀진 공간 사운드로 레이니 여러분들에게 한 3대 정도 앰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조그만 게 풀진 공간이네요. 네, 레이니는 1967년도에 이 레이니 사람 이름이죠. 린던 레이니. 아, 네, 창업주 린던 레이니가 자기 밴드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 앰프를 살려니 돈이 좀 모자라고 그리고 자기가 또 이런 쪽에 있어서 관심도 많고 능력도 좀 있고 하니까 에이 내가 만들자 이래갖고 이제 차고에서 거의 그때 대부분 모든 전자로 차고에서 시작되죠. 네. 차고에서 레이니 앰프를 이제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톤이 이제 누구한테 이제 알려졌느냐 블랙사버스의 토니 아이오미. 네. 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도에 블랙사버스의 데뷔 앨범에서 레인이 톤을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이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레인이에 대한 어떤 수요와 인기가 확 올라갔다. 지미 페이지를 잡았어야 되는데 토니 아이오미와 네. 함께 했던 네. 린던 레인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가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앰프 모델들은 커브 시리즈입니다. 커브 슈퍼 10, 커브 CUB. 네 그렇습니다. 커브 슈퍼 12, 커브 슈퍼 탑 이렇게 할 탑? 건데, 네. 아, 탑은 이 커브가 저는 사실 시카고 컵스가 CUP스인 줄 알았거든요. 컵스. 네, 무슨 컵을 모으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커브도 이거랑 똑같은 네, 커브. CUP는 이제 그 곰, 여우, 사자 이런 새끼들. 아, 좀 맹수의 네, 약간 맹수의 새끼들을 얘기를 하는 단어로 이제 요것도 커브 슈퍼 10. 그리고 이게 10이라는 게 아이오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슈페리온가? 슈페리어 커브인가? 네, 네. 커브 슈페리온가 이랬는데 슈퍼 10입니다. 네. 그 다음 거는 이제 12예요. 12. 네, 12 커브 슈퍼 12. 오늘 건 6와트, 12는 15와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스펙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격은 55만원이에요 아무래도 크기에 비해서는 풀진 공간이다 보니까 좀 가격이 있죠. 네. 올튜브 콤보 앰프고요. 네. 그리고 6와트의 10인치 커스텀 스피커가 장착이 그래서 10이구나? 네, 그래서 네, 10입니다. 인치수로 네. 모델명이 나왔죠. 자, 이건 이제 올튜브 앰프고요. 단일 채널과 3밴드 EQ 음흠. 그리고 부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부스트 기능이 있고 빨간 단추를 그리고 네, 빨간 노브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리버브가 없는데 네. 저기 이제 12 모델로 가면은 리버브가. 네, 리버브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클래스가 얘는 클래스 A, A. 저건 클래스 AB. 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직관적이죠. 직관적이죠? 네, 네.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FX 루프가 있고요. 오, 네, 6와트 그리고 10인치 스피커 그 진공관은 프리앰프에 12 AX7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EL84가 아웃풋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3개의 진공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풋스위치는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크기는 340mm, 375mm, 215mm. 되게 아담해요. 무게는 9.6kg입니다. 9.6kg. 자, 이게 클래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클래스라는 거는 클래스가 높다고 뭐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게 증폭 방식에 시계, 대한 예.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A라 그러면 교류잖아요. 교류. 예. 그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교류 신호를 증폭을 시키는 건데 그런 증폭 소자가 이걸 증폭을 시켜서 스피커의 떨림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하나로 다 증폭을 시킵니다. 예. 트랜지스터 하나로 그냥 싹 증폭을 시키기 때문에 늘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면서 효율도 떨어져서 예. 약 한 효율이 한 30% 정도 된다고 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오래 켜놓고 있으면 느슨해져요 소리가. 아,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언제 차를 마실지 모르지만 늘 물을 끓이고 있다. 있다. 약간 예,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A, B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냐면은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쪼갭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쪼개가지고 이게 소리가 안 날 때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네. 소리가 흐를 때만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 쪽으로 증폭을 시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증폭을 시켜갖고 이거를 합치는 개념인데 합치다 보면은 그 쪼개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쪼개지는 그 부분에서 이게 약간 유격이 일어나면서 네. 사운드가 좀 거칠어지는 단점이 네. 있는데 그런 단점 때문에 이제 뭔가 약간 엄청 좀 재생이 디테일하게 돼야 되는 기기에서는 예전에 좀 선호도가 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효율이 좀 올라가죠. 올라가죠. 효율이 올라가서 한 50%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B에 이런 유격이 생기는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게 이제 클래스 AB입니다. AB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0으로 넘어갈 때 요만큼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요만큼 그 정도를 서로 약간 남긴 다음에 상쇄를 시키면은 그게 좀 잘 붙게 되겠죠. 잘 붙게 네. 그래서 클래스 AB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B와 비슷한데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간 느낌의 증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리가 그리고 좀 타이트하죠. 네. 네, 클래스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증폭을 뭐 좀 하다 말고 이래서 보면 네. 좀 산업용 기기, 네, 재생 장치보다는 네. 산업용 기기. 네. 그리고 클래스 D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네, 되겠죠. 네, 이렇게 쪼개가지고 트랜지스터가 막 껐다 네, 켰다 하면서 효율은 90%까지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폭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클래스 A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예전에 앰프 초창기 때 만들었던 명기들이 다 A였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뭔가 좋은 앰프를 상징하는 느낌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 요즘 기술이 발달을 해서 클래스 A, B나 D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그런 에이씨 깜짝이야 뭘 눌렀나 봐요. 라리바실리오가 지금 인사한 거예요. 라리바실리오. 네. 멋있다. 깜짝 놀랐네. 네. 하이가이스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그렇게 해서 클래스 이거는 A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딱 하죠 뭐. 켜겠습니다. 지금 바로 소리는 안 나겠고 이제 진공관 캐퍼에 좀 전기가 차야지 그렇습니다. 나오겠죠? 아주 원시적이죠. 네. 그래서 이게 클래스 A를 오래 켜놓고 있으면 좀 느슨해지는 소리가 그게 오버드라이브예요. 네, 그렇죠. 아유, 좋네. 어이, 진공관 소리. 풀게인이죠 지금? 네, 풀게인이죠. 오, 좋다 이거. 예. 좋습니다. 이번 부스트 한번 눌러볼까요? 네. 단추를 누르면 네. 부스트가 없을 때는 최고 게인이 요 정도.
이후에 하이게인이 나옵니다. 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세스러버 네. 아 세스러버 이상한 사람이다. 험버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정말 오랜만에.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깁슨의 스트링을 다 새 걸로 교체해놨어요. 아 그러셨군요. 개인 올려볼게요. 개인 연 자체가 많이 다르죠. 부스 갑니다. 자 이렇게 부스트까지 가장 끝까지 올린 사운드 예. 험버커로도 모니터를 해봤고요. 역시나 오랜만에 듣는 풀진공화 사운드 그러면서 이제 와트 수가 작은 네, 좀 소박한 그런 풀진공화 사운드 굉장히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 와트 수를 조금 늘리고 스피커도 인치 수를 좀 늘려가지고 이제 모니터를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콤보가 아니고 아예 탑 헤드죠. 앰프 헤드죠. 앰프 헤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3시간 연속으로 레이니의 풀 진공화 사운드 잘 비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캐비닛이에요? 이거 너무 웃기죠. 지금 저희 스탠드로 쓰고 있는데 이거 얘가 지금 자기가 이런 방향으로 서서 스탠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도 네. 여기도 발이 달렸고 저기도 발이 달렸어요. 아 발이 달려 있군요. 예, 실제로 발이, 이렇게 쓰라는 예, 진짜로, 예,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의도가 있었네요. 네, 다 계획이 있었던 모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쓰셔도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예. 네, 어차피 이렇게 쓸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좁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발을 달아놨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뭐 이거는 사실 뭐 점수를 스쿼드로 주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뭐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냥 한 줄평으로 정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좀 큰 새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이 좀 큰 새끼네 이거. 아, 그 네. 커브 중에서도 네, 좀, 곰 새끼인데 아 이게 완전히 새끼라고 보기엔 좀 컸는데. 네, 좀 큰데. 좀 큰 새끼.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주 적절하겠네요. 네. 네. 풀진 공간 새끼. 네. 저는. 네. 사운드 오랜만에 후끈한 네. 사운드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와, 풀 좀 큰 새끼에 완전 지금 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곰 같은 우직함, 여우 같은 영민함 이렇게 드릴게요. 네. 여기 참 민첩해요 앰프가. 네. 클래스 A인데도 그렇게 느슨해지지 않고 일단 와트 수가 좀 작다 보니까 네. 그렇게 뭔가 막 거대한 게 움직이는 느낌이 좀 아니라서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보다 좀 와트수와 피지컬을 좀 더 늘려서 네. 이제 클래스 A, B로 한번 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큰 새끼로. 예. 좀 더 큰 새끼. 아니 좀 큰 새끼. 예. 좀 더 큰 새끼. 예. 자 이거 5년 동안 예. 네, 워런티가 예. 제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커브 슈퍼 시리즈의 10인치 HT 커스텀 스피커 내장된 커브 슈퍼 10 U가트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슈퍼 1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